사상고가 장재현 의원이 빠져나가면서 네. 이 지역이 관심 지역으로 떠올라서 저희가 한번 조사를 해봤는데 여기서도 민주당 지지율이 뒤처지는 곳입니다. 네, 민주당 네. 36, 국민의힘 42.1 네, 이렇게 나왔습니다. 뒤처지는 곳이고 배재정 전 의원이 여기 민주당에서는 지금 가장 앞서는 후보인데 지난 총선에서 장재현 의원한테 졌죠. 그렇습니다. 네. 네. 46.5%나 득표를 했었는데 이번에 아직까지는 그 정도까지 지금 지지율을 끌어올리지는 못하고 있습니다. 자, 국민의힘에서 송숙희 또는 김대식 이런 예비후보들이 있는데 송숙희는 전 구청장이 있습니다. 네, 송숙희 예비후보와 배재정 저희가 가상대결 붙여봤는데 31.6-39 열세입니다. 현재 정당 지지율 격차를 그대로 드러내고 있습니다. 그리고 배재정 후보가 민주당 지지층으로부터 76% 지지를 얻는데 이게 나쁘다고 할 수는 없지만 그렇다고 결집도가 높다고 할 수도 없어요. 그렇습니다. 평균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. 민주당 지지세가 약하기 때문에 결집도가 높아야 하고 되는데 무당파에서 우세를 부여해야 이 접전이 되는데 아직 무당파에서 조금 밀리는 것 같습니다. 그리고 민주당 지지층을 다 결집시키지는 못했어요. 네. 네. 지난 총선 때 한 6%포인트 차이로 장재훈 의원한테 졌는데 배재정 네. 후보가 이번에도 차 범위 약간 넘나드는 수준으로 지금 비슷한 양상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. 이게 이제 민당이 불리한 지역에서 이기는 후보들을 보면 결집도가 80% 넘어가거든요. 그렇죠. 예를 들어서 박재호 후보는 민당 지지층 85%, 뭐 90% 가까이 결집시킨단 말이죠. 그 지역구에서 열세인 지역은 자기 지지층을 다 결집시킬 수 있어야 돼요. 네. 그러면서도 국민의힘 지지층 일부를 그렇죠. 떼어와야 그렇죠. 부당파에서 압도해. 그래야 정당 구도가 불리한 것을 역전시킬 수 있는데 부산 지역은 대부분 그렇습니다. 그렇습니다. 그래야 이길 수 있습니다. 왜냐하면 한 군데 빼고는 다 국민의힘이 지지율이 앞서기 때문에